잠깐. 아까 나 퀴즈 맞췄는데 왜 맞돌이 템 안 줘? 아, 맞돌이 템 지금 드리려고 했어. 맛돌이템! 저를 위해서 또 제작진이 맛있게 먹어보라고 칼국수를 또 준비해줘서. 자. 우리 어릴 때는 면 먹을 때 조용히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면치기라 그래서 막 이렇게 먹더라고. 전부 방송에서 보면. 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소리를 내서 먹었다고. 찜에 한번 또 콩나물하고 비벼서 아까는 그냥 국수 이제는 약간 비빔면 같은 비빔면 더 비벼볼까? 비빔면입니다. 비빔면 맛있네. 찜에 양념이 맛있으니까 국수 이제 비빔면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자, 고지혈증에 좋은 또 버터를 먹어볼까요? 네. 버터를 한 움큼. 밥에 쑥쑥 비벼서. 이거를 양념을 넣어서 버터와 대구 볼찜의 그 맛있겠죠. 와, 신세계 맛이다. 신세계 맛이야. 버터와 이 볼찜의 양념. 와. 궁합이 괜찮아. 진짜. 야, 잘 가져왔네 버터. 저는 버터가 더 좋아요. 이거는 흔해요. 어느 식당에 가나 뭐 면사리나 라면사리 팔아요. 버터 주세요. 버터 주는 식당은 없어요. 네? 이건 집에서나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버터랑 관련된 거 있어요? 만들어야죠. 와, 진짜 배부르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 메로구이. 메로구이 너무 궁금한데 한번 먹어볼까? 주문해도 되는데 또 그냥 드리는 재미가 너무 없죠. 네, 그럼. 그래서 저희가 게임을 또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무슨 게임? 아, 이러면 되는 거였어? 왜 이렇게 떨려? 아, 손이 갑자기 떨리지? 네, 많이 먹으면 밝아져요. 네, 또 맛있게 먹었으니까. 오늘 어땠어요? 먹은 후감? 오늘 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무거운데?
힘이 안 나네. 어, 힘? 불나요. 가스선 이렇게 있어요. 아 진짜? 불날 뻔했네. 오늘 먹은 음식도 어땠어요? 네. 뽈태기탕. 아 일단 국물이 너무 시원하면서 네. 뽈태기의 그 탱글탱글한 식감. 네. 그다음에 미나리와 그 핑이버섯이 들어가면서 또 그 미나리의 그 향. 아주 좋았어요. 볼때기탕. 볼때기찜은 그렇게 맵진 않아요. 매운 라면 정도의 매운맛. 근데 저는 뭐 술을 안 먹으니까 식사할 때 저는 식사용으로는 찜이 더 탕보다는 제 입맛에는 찜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뭐 하나 잊은 거 있으시지 않아요? 저희 선배가 거짓말 했는지 아닌지 네. 확인 한번 해봐야죠. 아, 그거? 사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을 먹고 오늘 피로가 풀렸으면 예스? 아니면 노예요? 예스! 자, 대답하고 스타트! 피로가 풀렸습니다. 아우! 이게 진짜 힐리였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눈물 앞으로도 이 맛 계속 간직해서 아, 네. 손님들에게 맛있는 대구 볼찜, 네. 볼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저도. 일단은 사실 오래 하셨지만 이제 이렇게 방송은 저희도 처음이지만 이 가게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일단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혹시 맛있게 먹는 노하우가 있어요? 네, 맛있게 먹는 노하우가 있어요? 보통 식초를 조금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요. 식초? 네. 살짝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들어갔죠? 식초 많이 넣었죠? 죄송합니다.